자, 여러분들 팔 스트레칭 할 때 이렇게 하시는 거 많이 보셨죠? 그런데 정확한 자세를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. 헛둘 헛둘 했는데 하나도 안 시원한 경우가 있어요. 자, 정확하게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. 자, 우선 허리를 펴시고요. 허리를 필 때는 밑에 엉덩이 뼈에서부터 위로 올라와서 배 안 나오게 정렬 지키고 고개를 숙인 후에, 고개 숙일 때 흉추가 같이 말리면 안 돼요. 고개 숙인 후에 내 팔을 머리 뒤로, 자, 도와줄 거예요. 다른 손이 조금 더 가져갈 수 있게 머리를 비켜주세요. 그래서 쑥 내려갈 수 있을 만큼 내려가는데, 자, 이때 턱을 들어서 확보를 해줍니다. 그러면 굉장히 당김이 오실 거예요. 여기서부터 쭉, 자,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. 올라간 팔 쪽으로 살짝 45도 11시 방향으로 돌려서 약간 하늘을 봐줄게요. 분명히 눈만 가시는 분도 있어요. 근데 봤다고 생각하실 거예요. 자, 턱을 드는 거예요. 그리고 다시 제자리 돌아와서 툭 풀어주세요. 자, 반대쪽. 자, 허리 세우고, 무조건 허리 세우는 거 잊지 말고요. 고개 숙이고, 고개를 숙여서 내가 팔 갈 자리를 만들어주고, 팔꿈치가 머리 뒤. 예, 충분히 팔을 뒤로 보내주세요. 그리고 턱을 들어서 팔을 뒤로 보내주세요. 자, 눈을 들지 말고 턱을 드세요. 턱을. 자, 그리고 이번에는 한시 방향, 한시 방향으로 쑥 가서 턱을 들어서 한 번 더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. 들이마시고 내뱉고를 세 번 정도 하고 한 번 더 꾹 눌러주고 제자리 와서 툭 떨어뜨려주면 정확한 팔 스트레칭이 되겠습니다. 팔 스트레칭 곧 이곳. 감사합니다. 끝.